차기 대통령 누가 될 것 같으냐 물어봤더니 이재명 1등, 2등 한동훈, 3등이 조국, 이준석, 원희룡, 홍준표. 다음 대통령이 지금 이 중에 한 명 나올 것 같아요. 이 중에 나올 것 같은데는 정치계에서 예. 새로운 또 신선한 미술을 하건 노래를 하건 예. 신선함은 신선함이죠. 네. 어느 모래빨에 고요히 잠든다 해도 또 한 번 모란이 필 때까지 나를 잊지 말아요. 그 김지미 여사하고 그 누님하고 네. 비견될 수 있는 여자 배우는 예. 윤 씨라고 있어요. 윤 씨 성을 아시죠? 몰라요. 누구요? 그런 배우가 있어요. 아카데미상까지. 아, 네. 아, 네. 나 왜 이렇게 형광등이냐 내가. 아무튼 그 윤 여정. 네, 네. 뭐 얘기해버리. 아, 그래. 아, 예. 안 되겠다. 아, 자, 그 윤. 저는 윤. 저거 뭐냐. 아이고. 난 윤 그럼 대통령밖에 생각 안 나 요즘. 아니 모든 신문 기사에 윤 그러면 대통령이야 무조건. 근데 아무튼 그 떠나서. 어, 근데 왜 그걸 비견을 하세요? 아니 지금 뭐 누구 뭐 패티 비교를 했잖아. 예. 그래서 그 비교하다 보니까 네. 그렇게 같이 나. 어떤 점에서? 뭐 그 대화. 대화. 할 때. 대화 할 때. 내 편안함. 아니 근데 그 우리가 느끼기에는 그 두 분은 오히려 상대방을 좀 압도하는 그런 뭐가 좀 풍기는 분들 아니세요? 노노. 아니에요? 노. 아 그래요? 네. 압도하면 예. 나는 거북해 할 거 아니오. 예. 김지민 누이가 그렇게 허접하는 누이가 아니야. 아 그러니까 김지미와 그 윤 선생님을 이렇게 패티김이 아니고 얘기해서. 그렇군요. 비교할 아 그렇게 말씀할 수도 있겠네요. 네. 네. 참 근데 저는 이렇게 이제 상당히 연배가 아래인 사람으로서 그리고 문화부에 오래 있었던 사람으로서 그 느낌은 뭐냐? 그 윤여정 선생님이나 우리 조영남 선생님이나 참 대단하신 분들이다. 그 인연을 가지고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세인의 관심 속에 때로는 입방아의 대상이 돼서 크고 작은 일이 있을 때마다 이 사람한테 이런 일이 있으면 저 사람한테 가서 묻고 저 사람한테 일 있으면 이 사람한테 가서 묻고 뭐 이런 거를 참 지혜롭고 따뜻하게 지내오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지혜로운 건 모르겠는데 예. 내가 네. 이제 세월이 다 지났으니까 예. 이제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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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혼해 내가 이혼을 했기 때문에 네. 그 친구는 세계적인 인물이 된 거예요. 그럼 말이야 뭐 말이 될 듯 할 텐데 먹고 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아무 배우나 한 거 아니오? 에이 그건 좀 억지 같다 선생님. 형님 아니 그거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아니 아빠가 미국서 살다가 와서 예 절벽이요. 그래 되면 네 십몇 년 살 10년 몇 년 살면 깜깜해요. 네. 다시 시작한 게 예. 먹고 살기 위해서 시작한 거예요. 자존심 버리고 그 인정해줘야 돼. 네. 그래서 아둥바둥 해가지고 세계적인 이름을 날렸죠. 근데 그게 형님 덕분은 아니잖아요. 내가 바람핀 덕분이지. 미치겠네. 아, 그게 아, 정확히 빼기를 정확하게 해봐.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똑바로 해야죠. 그게 어허. 그러니까 예. 그건 당신이 예. 한국식으로 생각하는 거고. 아, 예. 나는 그냥 범 인간적으로 유니버설하게. 그렇지. 크게 생각했어. 크게 생각했어. 내가 바람 폈기 때문에. 네. 쫓겨났기 때문에. 예. 쫓겨 나 줬기 때문에.
그 친구는 생활 살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인류가 된 거. 나 또한 예. 나와서 예. 혼자 살았기 때문에 가수가 된 거고. 혼자 살면서 화가가 된 거지. 같이 살면서 네. 여자가 창밖에 한강 내려다보고 있는데 내가 그림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나 심장이 작잖아. 네. 못 그래. 어디 나가서 혼자니까 마음대로 그릴 수 있었죠. 그러니까 서로 같이 그 살 부딪히면서 부대끼고 살아왔으면 증거 같은 유치가 안 됐을 것이다. 그렇죠. 네. 상상만 할 수 있어. 상상만. 유추. 네. 세계에서 가장 내조 잘하는 여자. 네. 내조 잘 받은 남자. 예.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 그것도 훌륭하지. 그건 뭐.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었어요. 네. 얼마나 살면 잘하는지 그 식당, 윤식당 했잖아요. 네. 그 친구가 실제 음식을 너무너무 잘해. 아, 정말요? 그럼. 플로리다에서 두가 나왔더라고. 콩을 키워가지고 네. 두부를 맺는 거예요. 그 정도고 우리 집에 오는 걸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해. 네. 왜냐? 음식을 뜨겁게 하니까. 네. 그리고 어느 날 보면 내 양복을 바느질로 만들었어. 아, 대목틀로. 아 정말요? 배운 적도 없는데. 웨딩 그걸 자기 손으로 다 해가지고. 어, 뜻밖이네. 내 와이셔츠 만들어주고. 예. 그러니까 손재주가 비상한 친구죠. 아, 머리가 좋은 건 머리가. 여기서 갑자기 하나 궁금증. 뭐요? 이제 긴 세월을 건너 오셨으니까 지금은 이제 누가 좀 흔든다고 그래도 흔들리지 않을 위치까지 오셨으니 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중간에 두 분 합치라고 권하는 사람들 없었습니까? 처음에는 맹렬하게 있었지. 처음에는. 그러니까 헤어지고 얼마 안 돼서. 근데 왜 그때 그런 시도를 안 하셨어요? 나는 예.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이게 와, 지금도 이해가 안 돼. 내가 왜 집 나오면서 예. 애들 있다는 걸 생각을 안 했을까 그때. 그러니까 내가 젊으니까. 그때 몇 살 때셨어요? 41살인가 2살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렇게 젊은 나이는 아닌데 사실은. 어린 나이는 사실 아닌데 마흔 넘으면 그렇죠. 예. 몰라 난 지금도 아이 같은 부분 있으시니까 뭐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게 이해가 안 가. 아 그때 아이가 있었다면 내가 집 나오지 말아야 된 건데 아. 그게 하여튼 그걸 생각을 못했다는 거. 네. 내 인생 최대 씻을 수 없는 잘못. 그거는 근데. 숙명처럼 받아들이고 네. 사는 거죠. 그러니까 뭐 사람 사는 게 뭐 스케줄대로 사는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난 위대한 이혼을 했다는 거지. 근데 그 아무튼 그 이후로 그 형님도 그렇고 그 윤수님도 그렇고. 정말 열심히 잘 살아오셨으니까 나는 개판으로 살았는데 예. 그 친구는 예. 나에 대한 불만을 요만큼도 윤 씨의 위담 네. 그 친구가 입을 딱 잠그고 살았잖아. 하긴 그래요. 그러니까 형님하고의 그 같이 이 견뎌왔던 세월에 대해서 어디서도 이 말씀이 없으시더라고. 참 그거 엄청난 거예요. 왜 할 말이 없겠어요? 살다 보면 그게 가장 위대한 거예요. 그 친구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이 이제 보통 사람들은 뭐 그렇게 물어본 사람도 없지만 형님과 그 윤유정 선생님은 얼마나 많은 기자들이 옛날 그 시절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또 하고 또 여기서 말해버릴까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도 어마없지 않아 있었을 텐데 전혀 정말 다른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신기하지. 신기할 정도예요. 사람이라는 건 말하고 싶거든요. 어느 대목에서. 그렇죠. 이제는 말할 수 있다라는 그렇죠. 그 프로그램 제목도 있잖아요. 그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기자들이 좀 물어보겠냐고. 좀 물어봤겠어요. 아이고야. 두 분이 뭐 형님이 먼저 돌아가신다면 그 뒤에는 말씀하실려나 윤 선생님이.
모르지. 그것도. 누가 알아. 그 제가 저 극작가 김수연 선생이 이런 얘기 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윤여정 선생과 또 기가 막힌 사이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 드라마에 많이 등장을 하고 그랬을 때 그 뭐랄까 좀 이렇게 약해질 수도 있는 윤여정을 이렇게 다 잡는 그런 역할을 많이 했다. 여정이하고 윤여정하고 김수현 씨가 가장 가까운 타이밍에 네. 내가 옆에 있었죠. 아 그러세요? 그때 헤어지면서 네. 김수현이 보낸 편지들 네. 그걸 내가 가지고 나왔어야 돼. 그 편지를 누가 누구한테? 김수현이 형님한테? 아니 김수현이 윤여정한테. 여정이 또 김수현한테 보내. 예. 그 편지들을 있으면 예. 고후 반고후의 편지 능가하는. 아, 나는 그렇게 많은 편지를 보냈어요. 아, 그 여자들 친구가 예. 세상에 여자들끼리 어떻게 저렇게 친할 수가 있을까? 그게 손편지예요? 그렇죠. 와. 그리고 아 그거 들고 나오시면 절도지. 그 나무 편지를 왜 들고 나와? 남의 사생활이야 그건. 예. 내가 그거 왜 절도야 그게? 왜 남의 편지인데 남이 남한테 쓴 편지인데? 그건 윤 씨가 날 고소하면 그렇게 되고. 아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 신경 쓰고. 네. 그 여자들끼리 네. 우정이라는 게 어마어마하다는 거. 우리 남자들 세계에서는 난 못 봤어. 저도 동감입니다. 그거. 굉장했어요. 네. 남자의 우정은 여자의 우정이 반의 반도 못 쫓아갈 때가 많아. 네, 몰라 난 네. 굉장했어요 그때. 아. 신기롭다 할 정도로. 아. 그 편지가 꽤 많았겠는데요. 숱하게 쌓였지. 그걸 좀 들고 나오시지. 지금도 있으려나? 김수현 씨가 네. 그 템파 플로리다 네. 그 구석진 것 찾아왔어. 그래서 공항에 나갔더니 첫 소리가 비행장이 크구나. 첫 소리. 아이고 참 그러니까 김수현 선생님도 촌스러운 데가 있는 거야. 어? 촌스러운 데가 있는 거야. 첫마디가 뭐라겠어. 그렇게 보고 싶었는데 벌났는데 야 반갑다. 아, 예, 그러네. 공항이 크구나. 공항이 참 그때 새로졌어. 눈에 선해. 눈에 선해. 그런 대화를 꺼내고 듣고 어 누나 이 뭐라고 불렀어요. 아무튼 얘 커 뭐 이렇게. 아. 그리고 미국 살면서 득 중에 하나는 마종기 씨 사귄 거. 시인. 아 또 그때 아 저거 이렇게 마종기 선생이 여기 서울 고등학교 나왔잖아요. 그렇죠. 예 여기 와서 야 저하고 새벽 3시까지 비바람이 몰아치는 날 포장마차 기둥이 쓰러질까 봐 붙잡고 오른손에 술잡 잡고 왼손에 기둥 잡고 그러고 인터뷰한 적이 있네. 예. 요일이하고 그 얘기 많이 했어요. 그때 요일이가 옆에 같이 있었거든. 그래서 요일이 나 마종기 선생 셋이서 그 잡지에다 연재하는 인터뷰하는데 인터뷰고 뭐고 다 지워버리고. 마종기가 진정한 시인이요. 시인다운. 마해송 아들. 아 그렇죠. 그 지금 그 레디올로지 그 예. 방사선. 예, 방사선. 예. 거기 지금 서울에 계세요? 아니면 미국에서요? 미국에 있을 거예요. 미국에 있을 거예요. 그 내가 초청을 네, 근데 받았어. 거기서 플로리다에서. 플로리다 초청을 받았어요. 아. 그 오하이오. 털리 오하이오. 네. 동네에서. 예. 가니까 아. 무슨 국민학교 교실 같은 데서 콘서트 할 거 아니야. 아, 한인들. 예. 그 털리도 막 오하이오. 예. 그 지역 사람들 딱 한데 누가 까르르 웃어. 아. 시종. 예. 내가 노래하고 예. 얘기하고. 예. 나중에 그게 마종기야. 그 마종기 때문에 마종기가 자기가 서울고등학교 때 시를 정, 뭐 누군가 경기고등학교에 누가 하고 대표서 학원 시제. 예. 학원. 예. 옛날 그게 학원 시제라고 있어요. 예. 그때 학원 시대. 예, 전국에 글 좀 쓴다는 학생들이 학원에. 학원. 예. 학원에 자원 받으면. 그치? 어느 날 마산에서. 예. 시가 하나 왔더래. 예. 서울 자기하고 경기 다니는 친구가 보니까 예. 자기네들이 당할 수 없는 예. 강적이더래. 예. 그게 이재하요. 그래서 마종기가 예. 집에 오니까 예. 나는 부지런히 이제 시 보기 시작한 거야. 예. 뭐 유명한 사람 예.
토마스 예, 뭐 있어. 예, 예. 그 시라는 뭐 이런 거 있고. 네, 예. 그래서 이상을 깊게 알게 되고. 아 형님도 이상 그 책도 내시잖아. 그렇지. 그게 그 마종기 선생 마종기 형 만나면서 인연이 된 거예요. 아 그래요. 내가 마중기하고 만나면 시인하고 만났는데 시에 대해서 내가 뭐 알아야 얘기할 거 아니오. 맨날 보러 가는데 그래서 그쪽에서 또 오고 아, 부부가. 아. 미국에서는 8시간 와야 돼. 기가 막힌 사이셨구나. 네. 맞아. 8시간 기가 막힌 거야. 비행기 타 이거 예, 몰고 와야 돼. 예, 예. 그럼 뭐 시에 대해서 뭐 아는 게 있어야 그 형이 얘 얘기 상대해 줄 거 아니오. 그러니까 그냥 막 공부한 거야. 그게 그러다가 이제 시인 이상도 알게 됐지. 참. 야. 그러다가 예. 나는 시로 끝나는 줄 알았어. 예. 쇼펜하우에 빠져가지고. 그분도? 아니 내가. 아 형이. 예. 늙음하게. 자 근데 이건 뜻밖이야. 뭐 이상은 그렇다 치고 쇼펜하우어는 그 잘못 접근했다가는 염세에 빠져서 막 우울증 앓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아니에요. 제가 착각했구나. 정말 진정한 철학자야. 그러면 쇼펜하우어는 이 삶을 이 세상을 어떻게 살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에는 네. 그런 부분이 인생은 고통스럽다 이런 거 앞에 많이 나와요. 예. 그러나 중간 부분에서부터는 이걸 어떻게 이겨내냐, 어떻게 해야 행복해질 수 있느냐 이걸 예. 자세히 정말 자세히 저 우리 시청자들 그러면 한 문장만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that one go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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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예. 여기서 예. 하나만 한 가지만 하나만 내가 예. 고소하려고 그러는 게 있어. 누구를 고소를 해요 또? 쇼펜하우어를. 야 그거 야 멋있다. 나는 쇼펜하우어를 고소한다. 그렇죠. 야 좋네요. 너무 잠깐만요. 잠깐만 이리 주십시오. 네. 잠깐만. 저 시청자 여러분께 우리 조영남 형의 이 육필 원고를 잠깐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보여드려도 괜찮죠? 그럼요. 네. 이거 잘 안 보이시죠? 빨간 연필로. 네. 빨간색 펜으로 이렇게 직접 육필로 온 거. 이게 카메라가 지금 안 당겨져서 네. 이렇게 보여드리면 나중에 이렇게 닿으면 예, 글씨를 이렇게 작은 글씨로 쭉 써내가는 그런 육필 온 겁니다. 이게 지금 여기서부터 이렇게 직접 이렇게 다 쓰는 그런. 이거는 저 뭐 모자르다고 해서 예. 저 부지런히 썼는데 예. 마침 쇼펜하우어 예, 고발을 하려고 했는데 대목 예. 쇼펜하우어는 우리가 참 저 함부로 쇼펜하우어 책 읽지 마라 뭐 이럴 때도 저는 그럼요. 있었습니다. 네, 네. 피케고르 예. 죽음에 이르는 병. 예, 죽음에 이르는 병. 아 그렇습니다. 니체. 예, 니체. 자라투스트라 이렇게 말한다. 그 둘을 합해. 아, 합한 것이 합한 것. 쇼펜하우어. 쇼펜하우어. 아. 그러니까 완전히 태부야. 네. 두목. 네. 그렇게 니체도 키케고르도 인정했어요. 네. 내가 이게 저 고소하는 거는 네. 어느 분야는 하도 그 비관적으로 써놔서 아. 우리 삶을 예. 그 우리 조영남 형이 예, 지금 이제 그 나훈아 씨가 전국 은퇴 콘서트 투어를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 영남이 형께서는 은퇴의 노래라는 걸 이제 이미 내놓으신 적이 있어가지고 제가 은퇴의 하니까 그 노래가 생각나더라고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발 나 같은 오래된 가수한테 은퇴란 말은 마세요. 몸은 비록 최희준 형이지만 마음만은 내 GOT라 합니다. 뭐 이렇게 가는 게 있습니다. 가수들은 은퇴하면 퇴직금도 없다. 뭐 이런 이렇게 푸념 플러스 우리 고유의 타령곡조 뭐 이렇게 섞어서 하는데 한번 그 노래를 입에 올리면은요. 이게 뭐 어디 가나 이 노래가 입에서 흥얼흥얼 나오는 그 매우 친숙한 가락으로 만든 노래가 있는데 야 그래서 우리 영남이 형은 은퇴의 노래를 하고 나는 은퇴가 없는 사람이다를 선언을 했는데 그 이제 이 몸의 나이로 봤을 때 좀 몇 년 후배인 이제 나훈아 씨가 전국 은퇴 투어를 한다는 얘기를 듣고 이 노래가 이렇게
자꾸만 또 입에 또 올라붙고 그랬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예. 나는 특히 쇼핑을 하는 얘기야. 예. 개나 다른 동물을 보면 금세 마음이 맑아진다. 예. 그런 예. 이런 이와는 반대로 인간을 보면 혐오를 느낀다. 다소 예외도 있겠지만 인간은 대체로 다 서투르고 흠이 많은 실패자. 다시 말해 추한 육체와 천한 욕정이나 저속한 야망 거기에 온갖 어리석음과 사악으로 가득한 있는 외모와 부자연스럽고 타락한 생활에서 오는 천박하고 난폭한 모습을 하고 있으니 말이다. 이거에 대해서 우선 내가 쓰는 거예요. 우선 쇼펜하우어는 나 같은 아마추어 개똥처럼 극도로 싫어하는 솔직히 말해서라는 토를 달았다. 내가 솔직히 말해서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러거든. 네. 평생 쓰지 말아라. 네, 쓰지 말아라. 토를 달면 그럼 네. 내가 너 솔직히 말하기 전에 그럼 저 거짓말을 했다. 맞아. 토를 달았다. 네. 인간이 개만도 못하는 내용은 만리장서부터 더 길게 늘어놨다. 거기다가 결론까지 내놓는다. 그래서 나는 되도록이면 그네들과 인간과 마주치는 것을 피하고 자연 속에서 동물들과 사이좋게 지내면서 즐거움을 나누고 싶다. 이런 식의 결론을 내렸다. 독자님들께 호소한다. 나는 지금 이게 마지막 책이 마지막이야. 네. 나는 지금 이 순간 쇼펜하우어 개판하우어 구간에 조용남이 개만도 못하다는 소리를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한국의 대중가수 출신 개토 철학자가 감히 세계 근대 철학의 대부겸 쇼펜하우어 박사를 한국 법에 의거 조용남 모독죄로 서대문 쪽에 서울 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하려 한다. 우린 이런 교묘한 철학자는 필요 없다. 고소장에는 낱낱이 조용남이 그토록 혐오스러운가, 조용남이 그토록 서툴러 보이는가, 조용남이 그토록 흠이 많은 실패자인가, 조용남이 실제로 추한 육체와 천한 욕정의 야망을 부렸는가, 거기에 과연 온갖 어리석음과 사악한 가득한 외모를 가렸던가, 내가 그토록 부자연스럽고 타락해서 천박하고 난폭한 모습으로 보였는가, 나한테는 서로 고등법원, 나한테는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 승소를 이끌어낸 변호사도 있다. 예. 독자님께 신신당부한다. 내가 쇼핑하우어를 청송 감옥에 쳐넣었다 해도 원망 마시기를 나는 별건 아니지만 사람을 위해서 노래를 불러왔고 사람을 위해 그림을 그렸다. 단지 나는 내가 개만도 못하다는 소리를 듣고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이러는 거다. 끝. 고소장을 낸 거예요. 너무 지나치게. 그래서 그 내가 화를 낸 거 지금. 그리고 내가 또 우선 내가 대단한 건 쇼펜하우어보다 더 오래 살았고. 오케이. 그렇네요. 예. 아무튼 일간의 저 말씀을 이제 책이 곧 출간이 돼서 나오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 한동훈이 예, 예, 예. 저 저기 대학권 주자로 예, 예, 예. 8 이재명 81% 국힘 한동훈 소리 저한테 물어보십시오. 저한테 이게 무슨 소리야? 예, 저기 여론조사를 했는데 예. 여론조사했는데 차기 대통령 누가 될 것 같으냐 물어봤더니 이재명 1등, 2등 한동훈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예예예. 예, 예. 3등이 조국, 오! 4등이 이준석. 와. 예 그렇다는 겁니다. 그 다음이 이제 원희룡, 홍준표, 오세훈. 그러니까 순서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뭐 지금 그게 큰 변동이 있는 건 아닌데 이제 차기 그 대권 주자를 물어보면은 1등이 이재명, 2등이 한동훈, 그 다음에 조국, 이준석. 원희룡, 홍준표, 오세훈. 제가 형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건 뭐냐. 다음 대통령이 지금 이 중에 한 명 나올 것 같아요? 아니면 전혀 다른 곳에서 올 것 같아요? 이 중에 나올 것 같은데 난. 아, 그 중에? 예. 누구요, 그 중에? 그건 지금 얘기해서는 안 되죠. 아, 근데 마음에 집히는 사람은 있어요? 그렇죠. 예, 이 사람일 것 같다. 예. 아. 그 형님이 보실 때 아마 이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 했 그렇게 마음 잡수시는 그 기준은 뭡니까?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안 되겠어? 라고 했을 때. 그 정치계에서 예. 새로운 거. 예. 좀 더 신선한 거. 기존 정치 말고 예. 스타일이 좀 새로운 너무 거. 신선하다 보면은
밥이 서른 밥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거 따지면은 이것도 저것도 안 된다고 봐요. 그러면 안 된다. 네. 내가 미술을 하건 노래를 하건 예. 신선함은 신선함이죠. 네. 그 방탄 애들이 내가 야 그건 서른 음악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되겠어요. 아, 그렇네요. 그렇죠. 그걸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죠. 아 근데 아까 말씀 중에 내가 질문하다 깜빡이 좀 다시 생각났어. 그 김수현 작가가 윤여정 선생한테 편지 막 보내왔다고 그랬잖아요. 그 형님 노래 중에 지금이라는 노래 있잖아요. 그게 그와 관계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그 옛날에 우리가 아닌 것 분명 내가 알고 있는 만큼 너도 알아. 단지 지금 우리는 따단 말할 용기가 없을 뿐. 아, 저만 치와 있는 이별이. 정말 그 노래 부르면서 제가 막 눈물이 쭉쭉 나고 막 그랬어요. 윤여정하고 잘 살 때예요. 예. 어느 날 예. 김수현 씨가 늘 우리 집에 오잖아. 네. 대학노트에다가 한 장 찢었어. 연필로 뭘 써왔어. 이야. 미스터 저 이런 시 어떠냐. 예. 그분은 그때 일본 말을 배울 때인가 봐. 아. 일본 시는 참 재밌는 거 좋은 게 많은데 예. 우리 시는 없으니까 이거 내가 썼는데 읽어봐. 너무 좋아. 근데 형님 있잖아. 가만 있어. 지금 내가 말을 가고 있어. 지금. 예 죄송합니다. 잊어버렸잖아. 그래가지고 제목도 없었어요. 그걸 내가 지금은 누가 붙인 거예요? 내가 붙였지. 그래가지고 곡을 그 자리에서 쓴 거예요. 예. 근데 이렇게 천하의 명곡이네. 그러니까 좋은 시가 나오니까 그런 명곡이 나왔던 거예요. 근데 그 곡하고 그 노랫말하고 그냥 딱 어디 톱니바퀴처럼 딱 맞는데 제가 그 거기 노래를 처음 들었을 때 충격은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만큼도 너도 알아. 그렇죠. 그 대목이에요. 와, 환장하죠. 환장하겠어. 그, 아 저만 좋아 있는 이별이. 예. 아 저만 좋아 있는 예. 이별이. 그런 그 지금 그, 어느 가요에서도 사실은 그런 노랫말을 구경해 본 적이 없어. 쓴 시인이 없어요. 예. 없어. 그 시인이 위대한 시인이고 예. 진짜 시인은 지금 김민기. 그렇지, 그렇지. 내가 살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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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김민기 형도 참 대단한. 내가 눈으로 본 천재. 예. 그 이 친구의 그 다큐멘터리를 SBS에서 예, 해요. 예. 이번 주 일요일도 했어요. 아, 예. 두 번 자고 예, 예. 이제 한 번 더 남았어요. 네.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아, 내가 천재를 봤구나. 아. 그걸 느낀 거예요. 예. 어디서 천재냐면 이 민기가 예, 김민기가 예. 나한테 형용하잖아. 예. 무대에 서는 사람들은 앞것이고 예. 자기는 뒷것이다 이거야. 그 표현. 이야. 그리고 죽이네. 그 악전에서 예. 모든 배우들한테 계약 썼어. 얼마. 출연료 얼마. 대단하네. 이 친구가 그 숫자에 맞추려고 평생을 대단하네. 노력하고. 그리고 더 아 얘가 천재군 하는 건 그 주병진하고 TV 쇼가 중간에 나와요. 네. 병진이가 물어봐. 그 아침이 있으라는 노래는 본인이 생각하기엔 어떤 노래로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김민규 대답이 그 느리잖아. 네, 느리죠. 예. 그렇게 비유를 하니까 기분은 좋습니다. 겨울 내복꽃이 너 겨울 내복 같아요. 우와. 겨울 내복이 버리기도 아깝고 뭐 이쁘지도 않고 얼마나 젊해. 그 아침 자기가 만든 곡인데 아침 이슬이 겨울 내복 껐다고 그런 거에 대해 내가 내 뺨을 이 새끼야 너 멍청이 새끼 천재를 몰라 봤어 이 새끼야 내리실 정도. 그 저는 아침 이슬이란 노래를 처음 들었을 때 충격을 잊지 못해요. 그 충격. 제가 요만한 꼬마였을 때인데 그 어떤 낯섦과 그 야 긴 밤 지새우고 하, 아, 네.
그 경향신문사 정동이 있었을 때 MBC 여기 있었을 때 거기에 큰 저 홀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거기를 구경을 갔는데 그게 아마 70년대 후반쯤 됐을 거예요. 이제 김민기 씨가 나와서 노래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아마 어떤 관객 중에 한 사람 민기야 그 목소리가 희미합냐 이렇게 고함을 질렀어. 그러니까 그 김민기 형이 그 고개를 휘고 이렇게 튜닝하다가 갑자기 딱 막힌 거지. 고개를 이렇게 들더니 제가 원래 힘이 없어요. 그러고 얘기하니까 갑자기 그 안이 숙연해지면서 노래가 계속됐던 기억이. 아, 저 형님하고 또 우리 김민기 형하고 또 그런 사이시구나. 그 나는 이제 미국 가려니까 예. 그림을 많이 그려놨어요. 미국에 왜 가세요? 미국을 그 빌리그람 전도대에서 노래해가지고 예. 거기서 성가 가수로 그때는 미국 아무나 못 가잖아. 그렇죠. 그 대표가 예. 미국 빌리그람 음악 담당 예. 대표가 예. 그 유명한 사람 예. 클립 베러가 저한테 영어로 물어. 아. 너 그때 상병이었고 노래할 때 아. 김정한 목사가 네. 노래 부르겠어. 우리가 제대해서 초청하면 오겠냐 네. 영어로. 네. 영어로 대답했어요. 예스. 그리고 미국을 가. 아. 그걸 왜 예스 했느냐 네. 질문했대. 야, 왜 예스라고 하셨어요? 정대철 형이라고 있었어. 아, 잘 알죠. 정대철 예, 형이 예, 예. 내가 그 엄마가 예. 내가 와우 아파트 불렀잖아. 예, 예. 김씨도 왔을 때 예, 예. 와와 신고산이 와르르르르르 엊그제 와와 불리는 생활 와우 아파트 무너지는 소리에 박수가 막 근데 예. 시청하고 가깝잖아. 예, 예, 예. 그 직원이 예. 보고 있다 딱 와서 저는 몇 살인데 군대 간 거 저러냐 조사하라. 그래서 노래하고 들어 노래 곡 들어가니까 야 쳐 잡으러 왔어. 예. 그래서 도망갔어. 예. 그 다음날 차가 와. 예. 집에 예. 검은 차 집 차가 와서 네네. 잠바 입은 사람 두 사람이 네네. 가시죠. 홍성 재판소로 병역기 피죄. 홍성이를 그 왜가 예산에는 예산군엔 법원이 없어요. 홍성에만 법원 있고 이분 이제 그 주소지가 거기 예산인데 홍성 재판소로 끌려간 거예요. 마당에 있는데 아침에 네. 이태영 정대철 엄마 아. 저 서 이대 법정대학 학장을 예, 하시는 분이 예. 그분이 쫙 왔어. 무슨 인연으로? 내가 그분 그 이화대학교 갔을 때 예. 노래 해줬거든요. 근데 그 이태영 박사가 이불 사투리로 야 너네들은 공짜는 노래 안 하냐? 그래서 왜요 해줘. 그러니까 예. 그럼 내가 소년원에 가서 매년 하니까 그거 좀 해주라. 아. 가서 해줬어. 예. 정성껏. 아. 그게 감동을 해가지고 우와. 달려오신 거야. 그 저 쉽지 않은 일인데. 그 먼데 와서 예. 거기 저 대표가 예. 홍성 법원장이 마침 저 이태영 박사하고 동기동창이야 서울. 이런 그래서 나중에 저 장관 돼요. 그분하고 예. 해서 한 달 동안 내가 책임지고 얘 데리고 있다가 예. 군대 보내겠다. 네. 계약 쓰고 네. 이제 한 달 동안 네. 대체령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네. 네. 거기서 있는데 대체령이 미국 간대. 아. 그래서 형 미국은 왜 가오? 네. 그랬더니 대체령이 문물을 읽으러 가지. 그 문물이란 단에 빠져가지고 그래가지고 나 무조건 나도 예스다. 예스다. 문물을 읽기를. 잘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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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셜 게스트로 대한민국 대표 자유인 예술인 가수 화가 작가 우리 조영남 형을 모시고 한 시간여 동안 여러분과 같은 시간 같이 했습니다. 댓글이 여기 또 와 있는데요. 댓글 제일 행복한 시간 여러분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우리 대표님이요. 지금 우리 실시간 방송 중에 댓글이 계속 달리는데 그걸 뽑은 겁니다. 그거 보면 안 돼. 댓글 보면 속상해. 아니요. 이제 아, 야. 내가 댓글 내가 경험이 있어요. 그
그때는 자살하고 그래. 이게 좋은 얘기만 있을 거예요. 아, 그래요? 예, 예, 예.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저 우리 대표님이 다 알아서 주시는 거기 때문에요. 이거 가운데로 이렇게 할까요? 어디로? 아, 자,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영남 씨 맞아요. 범법자들은 정치계를 떠나는 게 도리예요. 이야. 예, 이분은 아마 형님하고 비슷한 연배이시거나 조금 연상이시거나 그 다음은 뭐냐면 노래 한 곡 불러주세요. 다수인데 여러분 여기 노래를 들려면 이제 그 노래값을 해야 되거든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떤 노래값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저 공으로 듣는 노래는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네, 노래값 준비되시면 말씀 주십시오. 돈 안 받고 노래 부른 적이 네네네. 없어요? 네네네. 노래값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래 대통령 화이팅! 리울림. 네. 그다음에 네 글자로 바람둥이. 이런 야, 이거 바람둥이라는지 왜 그런 날도록 그런지 모르겠어. 넌 너무 기분 좋아. 네, 너무 좋죠. 오! 클래식님. 와우. 아, 저도 이 지금 이제 이연배 대신 우리 형한테 바람둥이 이 말은 참 좋은. 네. 너무 좋아. 찬사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콘서트 계획 있으세요? 라고 물으셨어요. 여기 콘서트 계획 쌍계사. 있으세요? 쌍계사. 부친 모시탈. 예. 쌍계사의 노래. 쌍계사. 서광사에서. 석왕사. 네, 석왕사. 석왕사 어디 있어요? 석왕사. 부천. 부천에. 네. 부천의 석왕사. 그리고 저 쌍계사 경북이죠, 거기. 그렇죠. 예. 쌍계사에서도 하고. 쌍계사에서. 아니 그거는 이제 그거 네. 그때 이제 초대 아니 노래하고 아니 콘서트 하실 계획 있으시냐고. 아, 그게 콘서트라니까. 아니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아, 이제 겨울에. 겨울에. 네. 겨울에 지금 준비하고 계시답니다. 그래서 그건 아마 근데 이제 소리가 나올지 몰라. 겨울에. 지금 늙어서 소리가 안 나오는데 그때까지 나올지가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봤을 땐 뭐 조금 건 아시는데 아예 안 들어봐서 몰라. 아 그래요? 그럼 아니 나훈아 씨가 은퇴하잖아. 근데 뭐 저 남진 씨는 왜 은퇴하는지 모르겠다 그런 말을 해놨던데 아직도 나 나는 돈 아까워서 못하는 거지. 그런가요? 그럼 다 비슷한 연배들 아니세요? 남진하고 친구지. 아 그러시죠? 그럼. 맞아 어디 방송에도 함께 나오시는데 봤어. 근데 그 연배인데 그럴 때 그 목이 계속 나올 수 있으려면 뭐 특별한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뭐가 좀 타고나야 되는 겁니까? 신이 준 거라서 예. 목소리가 안 늙는다 그러잖아요. 예. 그건 똥 같은 소리고 예. 목소리 똑같이 세포가 죽어가니까 늙어가요. 하긴 저 이미자 씨나 패태김 씨 노래할 때 보면은 젊었을 때 창고로는 뭐 안 되는 것 같더라. 안 되더라고요. 안 되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겨울에 목이 되시면 올 겨울에 반드시 전국 이제 순회 투어를 하시고요. 일단은 5월 중에는 이제 부천의 석왕사 그다음에 경북의 쌍계사 울진에도 가고 울진에도 가신답니다. 검색해 보시면 다 나올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 저는 형이라고 부르시는데 조연암 씨 하시는 분들은 아마 다 비슷한 연배 혹은 그 이상이신 것 같은데 여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영남 씨 안 늙는다. 안 늙어? 아유 이걸 안 늙는다고? 아, 뭐 무슨 눈을 가졌길래? 유토피아님이 그런 말씀을 주셨고요. 아 그 다음 두 번째 댓글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투박하고 말이 느려서 그렇지 인간답고 의리 있고 여자한테 잘하고 괜찮은 남자다. 형님 어떻게 하실래요? 이거 저희 시청자들께서 노래값을 충분히 주신 것 같은데. 저녁 산다고. 저녁 사시겠답니다. 조선일보 앞으로 나오라고. 저 조선일보 앞으로 나오시면 저녁 사시겠답니다. 김순희님이 여자네. 네. 아, 예. 남자도 희자로 끝나긴 한데 순희라는 이름은 남자한테는 없습니다. 그래요? 예. 박정희 대통령도 희자로 끝나잖아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마지막 정치에 대해서도 용기 있게 한마디 해주세요. 라고 이영수님이 주셨습니다. 정치에 대해서 얘기해. 예. 한마디만.
용기 있게 우리나라가 예 그 국사 책에 네 당쟁으로 망했다 그러잖아. 네네네. 그리고 이제 제사로 망했다고. 예. 당쟁으로 망했다고 다시 써야 돼. 당쟁으로 망했으면 이런 건물이 없어야 돼. 아 망하긴 뭘 망해. 예. 너무 잘 썼잖아. 아 당쟁을 잘해서 흥한 나라라. 아. 대한민국. 지금 이재명 한동훈 더 싸워야 돼. 아. 더 이게 가만히 보면 애국 경쟁이야. 그게 나쁘게만 보면 싸우는 거지만 서로 애국 경쟁이요. 네. 그걸 상대방도 이해해 줘야지. 그래야 돼. 그래야 넓은 사람이 돼. 네. 다 우리나라 대단한 나라야. 당직을 건강하고. 그렇죠. 나라를 위해서 애국적으로. 그럼. 하면은 그게. 더 싸워야 된다. 더 싸워야 된다. 그럼. 네. 이건 이제 우리 조영남 형이 파트 1에서 하시는 말씀이고요. 이제 식사 자리에 가서 파트 2에서는 조금 더 진전된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어우, 댓글이 계속 답지하고 있습니다. 야, 그 온다 그러지 뭐 답지라는 것까지, 아이고. 저 답지라는 거 아니, 내 답지라고 그러니? 지금 그랬어. 죄송합니다. 오고 있습니다. 쏟아지고 있습니다. 댓글 창에 박수 많이 쏟아졌습니다. 한 소절만 부탁드린다고 합니다. 오늘 한 곡 안 하시면 못 나가신다고요. 나 이거 어떻게 나 미치겠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무슨 제가, 노래를 무슨 노래를 불러야 되냐? 제가 제가 여기 있습니다. 무슨 노래를 불러야 돼? 그 이럴 때. 형님 저는 형님 계시면은 뭐 모란동백도 좋고 지금도 좋고 제비도 좋고. 그 우리 이제 제일 많이 하시는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예. 이기는 사람만 늘어져 가위. 아니 모란동백 하세요. 모란동백. 아니 모르겠다. 모란동백. 예. 모라는 벌써 지고 없는데 먼 산에 뻐꾸기 울면 상냥한 얼굴 모란 아가씨 꿈속에 찾아오네. 세상은 바람 불고 고달파라 나 어느 변방에 떠돌다 어느 모래뻘에 고요히 잠든다 해도 또 한 번 모란이 필 때까지 나를 잊지 말아요. 제가 저희 시청자들을 대신해서 감사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네. 우리 조영남 형이 반주 없이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노래를 정말 인생을 다 실어서 부르시는 건 이번이 처음이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언코 처음이셨을 겁니다. 오늘 같은 이렇게 긴 시간 같이 해주셔서 영남 형 다음 기회가 되면 오늘은 파트 1, 파트 2 한번 해요. 한동훈 딸은 조은과 달라 공부를 잘해. 진중권이가 얘기해. 진중권이가 내 그 미수 사건 났을 때 네. 엄청나게 저 방어해 줬어. 아 그래요? 사람들은 네. 나하고 진중권이 친한 줄 아는데 네. 그때 일면식도 없을 때예요. 그러니까 서로 친하게 되는 관계는 그게 뭔가 통해 꼭 만나서 인사하고 밥 먹었다고 되는 게 아니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 김수민 씨가 예. 진중권한테 부탁해가지고 그 김수민하고 라디오를 같이 한 적이 욕쟁이 있대. 탤런트 김수민. 그렇지. 그 아줌마. 그 친구가 소개해서
조영남. 우리나라에서 미학의 최고 아니요. 그 용기 있는 목소리예요 그때. 아, 그 막 방송이고 신문이고 그 모든 목소리가 형 비난하는 쪽으로 막 돼 있을 때 홀 혼자서 누구 한 사람 아니라고 말하는 거거든. 응? 그 민기 형 노래에도 나와 그 누구 하나 일어나 아니라고 맞아. 말할 사람 누가 있겠소. 그게 그런 목소리거든. 자 오늘 예, 함께해 주신 우리 조영남 가수 작가 화가 박수 한번 여러분 저희 박수 치시면 다 들립니다. 들리시고 다음에 또 서로 그 특히 우리 조영남 형님의 그 시간이 허락이 되시면 한번 또 한번 모실 기회 구경만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고맙습니다 여러분.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